그러면은 사연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달 행복한 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25살 승무원 준비 중이시고 초절식과 절식, 폭식을 왔다 갔다 하다가 7월 달에 키토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방탄 커피, 점심에는 크림 야채 새우, 저녁에는 고기 야채 이런 식으로 드시는데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하시네요.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고 키토식을 하시면서 변비에 시달리는 등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현재 식단은 아침에는 소금물과 영양제, 10시쯤에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드시고요. 점심에 1시쯤에 방탄커피 드시고 간식으로 4~5시쯤 카카오, 그리고 계란 하나 또는 브라질너트 세 조각 정도 드시고요. 저녁에는 7시쯤 고기, 야채, 생 모짜렐라 이런 식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크림에 문제가 있다. 아침바다님께서는 드실 때 여기 보시면은 점심에 크림, 야채, 새우를 드신다고 해서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분들 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승무원 준비 중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중 관리를 매우 빡세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초절식과 절식, 폭식을 왔다 갔다 했었던 기존의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 이런 것 자체가 일단 몸이 매우 영양소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한마디로 기아 상태에 오래 꽤 계셨던 것 같고요. 7월부터 하셨으니까 약한 3개월 정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식단이었으면은 퓨어하게 드셨다면 빠지셨어야 됩니다. 사실 크림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아침바다님 말씀처럼. 하지만 이 너무 맞아요. 너무 절식 식단이시고 너무 안 드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대사량을 올려주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하게 들어와야 우리 몸이 비울 수 있어요.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데 계속 바리바리 쌓이고 싶지 절대 비울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키토식을 하면서 변비에 시달린다라고 하신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몸속 염증 수치가 매우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몸이 많이 망가져 계셨다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안 망가지시고 쭉쭉쭉 다이어트가 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막 치솟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이러면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서 지방이 들어오니까 많이 많이 분비가 돼서 각 말초 세포에 염증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비든 이제 뭐 비밀린 말씀처럼 이제 너무 적게 먹으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지만 게다가 플러스 장내 환경이 매우 안 좋으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장 누수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내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이 변이 매우 딱딱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변을 두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너무 적게 드시고 그동안 몸이 너무 혹사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많이 드실 때입니다. 이 보시면은 아침에 소금물, 전해질을 채워줘야 되니까 영양제 10시쯤에 식이섬유를 위해서 차전자피에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몸을 먼저 고쳐야 돼요.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상수도를 어디서 끌어오는지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물이 지금 새는 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먼저 아침에 방탄커피 드시고 점심에 충분히 지금 예전 식단으로 오히려 저는 돌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전에 충분히 많이 드시고 계셨던 것 같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드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거는 저렇게 많이 먹어도 몸이 괜찮다. 그러니까 살이 더 이상 찌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해달 행복한님은 더안 찌실 때까지는 충분히 많이 드셔줘야 됩니다. 고기 야채 많이 드시고요. 영양소 채워주시고. 간식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주세요. 차라리 점심과 저녁 때 많이 드셔서 간식을 안 드실 수 있게. 오히려 이팅 윈도우를 딱세 번만 열어두시는 게 체중 감량에는 더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염증을 걱정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주셔서 지금은 충분히 많이 드셔라. 그리고 MCT 오일, 방탄 커피 이런 것들 충분히 잘 활용해 주시면 몸이 회복되면서 이제 체중 감량으로 접어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어우, 캥! 명캥! 캥님 안녕하세요. 너무 포화지방 위주로 먹는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고기가 다 포화지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돼지고기 혹은 소고기에도 불포화지방산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단이 너무 포화지방일까? 말씀하신 대로 올리브유 혹은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오메가3를 조금 보충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드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초절식 식단에 가깝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 식단 자체를 이제 이거를 보시고 1일 1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거를 하실 때 기간이 길게 가셔서 안 됩니다. 대사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초절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조금 충분히 여유를 갖고 드셔주시면서 대사량을 높이시는 게 먼저예요. 이게 이 콜레스테롤 높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기존에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번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보겠습니다. 스타시커님, 별을 찾는 사람이시네요. 이제 저탄고지가 1년 넘으셨대요. 와, 오래 하셨네요. 30대 중반 여성이시고 키토식 자체는 내공이 많이 쌓였으나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야금야금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식단은 아침에는 방탄 코코아와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크릴 오일, 요새 유행하죠. 간식은 호두나 92% 다크 초콜릿, 점심 저녁에는 저탄고지 식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먹었을 때 살이 잘 유지되거나 빠지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하니까 몸이 부푸는 느낌과 더불어서 다리가 붓는 듯 했다. 그래서 실제로 몸무게가 늘어서 당장 프로바이오틱스 중단하니까 살이 다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방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섭취한 제품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만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으면 살이 찔까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차전자피 차라리 프리바이오틱스를 보충해주고 프로바이오틱스 자체, 그러니까 균 자체는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떻겠냐. 되게 의미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어쨌거나 우리의 내재균과는 조금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균들을 새롭게 넣어주는 것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처방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셨습니다.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을까? 아마 이제 기승전장이라고 해서 장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프리바이오틱스에 탄수화물 조금 들어가고 올리고당 들어가고 하는 제품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 이런 것을 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에는 올리고당이나 뭐 전분, 감자 전분이 들어있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라는 아침바다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변비 때문에 드시겠죠 아마. 그리고 장 건강이 보통 체중 감량과 그리고 제 컨디션 관리와 매우 연관이 있다 보니까 변비 그리고 아마 컨디션 관리 두 개일 것 같습니다. 두두로라님, 아,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잘 살펴보면 포도당이나 당이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최빈님, 차전자피만 드시면은 화장실 잘 가신다. 오, 배변 꿀팁이네요. 칼로리가 없는 알약으로 된 것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나요? 그래서 그 아이허브에서 캘리포니아 골드 제품에는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바다님 같은 경우에는 섭취에도 잘 빠진다. 빵 만들어서 드시고 그냥 자체만으로는 잘 안 드신다 하네요. 흑맛 흑맛이시래요 지민님께서. 그럼 이제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대부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자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금채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주실까요? 프로바이오틱스 균종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장내 유익균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안 좋을 수 있다고 한다. 유익균이 20, 유해균이 10, 중립균이 70 정도가 일반적인 장내 상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크게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의견 주셨어요. 매우 사실 맞는 얘기고요. 한번 이걸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균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이 우리 소화기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균들의 역할이나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주게 되면 일종의 이제 균의 밸런스가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이 살이 찌고 빠지고 하는 관계에서 조금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균, 우리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우리의 배변 활동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균 자체도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우리 세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유익균은 우리 몸에서 좋은 그런 물질이나 그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익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익균이 우리의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는 어떤 균종인지 사실은 본인의 몸과 맞지 않는 균종을 먹게 되면 그 균이 일종의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지방산을 생산을 해서 혹은 어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인슐린을 자극하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 때문에 이 유산균을 추가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장내 세균이 더 많은 그 체중 증가와 관련된 장내 세균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내 세균 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비만균과 날씬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균들이 많은 그런 어떤 쥐에 무균 쥐에 비만균을 투입했더니 그 쥐가 살이 쪘고요. 어떤 쥐에 날씬균을 투입했더니 살이 빠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일정 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비만균을 자극한다든지 혹은 그 균의 역할이 본인의 몸에서 비만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일종의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를 바꿔보시던가 아니면은 아까 최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변 활동을 위해서라면 프리바이오틱스를 조금 늘려주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설명은 균에 대해서 비만균과 날씬균으로 바라본, 그래서 균종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한 가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이제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일종의 그 우리 몸속에서 유해균이나 독소들의 발생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혹은 축적을 위한 지방 저장일 수 있겠다. 이건 좀 마이너할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게 메인은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유해균을 제거하는 활동에서 체중이 많이 감소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해균에 대한 제거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체중이 감소하고 오히려 유해균을 활동 못하도록 틀어막아 놓으면, 그리고 유익균만 계속 주구장창 넣어 놓으면, 잠깐 설명이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유익균만 주구장창 제 몸속에 넣었을 때 저도 일정 부분 살이 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요새는 소화효소와 함께 이제 먹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러니까 오히려 살이 조금씩 체중이 옆구리살이나 뱃살 같은 것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효소, 바이오필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해균의 근본 자체를 줄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유해균의 위협 자체를 줄여주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완전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제 체감상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이눌린을 같이 먹어주는 요법을 한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이런 소화요소와 바이오필름 자체를 녹이는 그런 영양제를 같이 먹어줬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에 대해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체중 증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화요소를 조금 챙겨 드셔주시고, 몸에 그런 간과 관련된 유해균의 독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 해독할 수 있는 영양제를 좀 같이 보충해서 섭취해 주시면 유해균의 영향으로부터 더 벗어나서 우리 몸속에 그런 독소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예비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그런 성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체중이 감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이 스타시커님께서 말씀 주신 이 사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운동한다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키토식을 하다 보면 호르몬에 그동안 과다했던 호르몬이 대사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거는 이제 제가 성욕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키토식과 성욕의 차이가 왜 날까? 키토식을 하게 되면 성욕이 왜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호르몬이거든요. 그랬을 때 남성 호르몬이 우리의 성욕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남성 호르몬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 왔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관련된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슐린 수치가 매우 높게 되면 이것 자체가 우리의 간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을 대사시키는 물질 자체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것 자체가 이제 섹슈얼 호르몬, 이성 호르몬을 바인딩, 이게 바인딩이라는 게 바인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흡착해서 이제 대사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가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요. 그러면 우리의 남성 호르몬을 낮춰왔던, 대사해왔던 그런 물질,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우리 몸속에 섹슈얼 호르몬, 성 호르몬이 매우 과다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존에 매우 성욕 넘치는 그런 활동과 생활을 살아오셨다면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는 그 생활에 영향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인슐린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분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어서 대사시킬 수 있는 성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이성 호르몬 자체가 줄어드는 영향을 주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줄어드니까 남성형 탈모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성욕이, 남성 호르몬 자체가 줄어드니까 성욕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키토식을 지금 초반에 진행을 한지 초반이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욕의 감퇴가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하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영원히 가냐, 이게 근본적이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이 성호르몬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방식을 잘하고 그동안 우리 몸에 쌓였던 염증들 수치가 개선이 되고 이러면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적절하게 이 성호르몬으로 변환돼서 과거 우리가 막 탄수화물 먹었을 때 엄청나게 끓어오르는 정도 수준의 성호르몬은 아니겠지만 산불이라고 보면 이거는 장작 같은 느낌으로 계속 꾸준히 타는 그런 이제 성호르몬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도 초반에 조금 성욕 감퇴에 있는데 나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너무 현자인가 막 이런 농담으로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면 키토식으로 발생하는 이 문제 역시 일시적이고 이것 자체가 그 우리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하듯이 이런 그런 남성의 문제 부분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고기 먹으면 와 힘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 많이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면 네, 이런 부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체감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론상으로도 네,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다양한 노력도 병행이 돼야겠죠. 아, 네. 저도 고민을 했었어가지고, 예, 네, 같이 이제, 뭐랄까, 동병상련이죠. 사실 남성분들이라면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탈모,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만, 저 역시 남성형 탈모 때문에 이 키토를 시작했던, 나중에 좀 자세하게 들려드릴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과 이 키토와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정말 유심히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저희에게 생활적으로 또 남성으로서는 자신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운동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욕도 문제지만 이제 발기 후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역시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남성 호르몬 자체가 원래는 저희가 그 남성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그 상태가 유지가 발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호르몬 자체가 빨리 대사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운동한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이게 사실 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자고 탄수를 먹자니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임시방편적으로는 데이트를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탄수식으로 좀 조금 자유롭게 드셔주시고 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키토를 빡세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사실 실제로 탄수화물을 드시면은 성욕이 올라오시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런 보조제적 성격 뭐 혹시나 이제 혈행 이슈라든지 뭐 전립선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줄 수 있는 영양제들 뭐 진코 빌로바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뭐 아연 뭐 이런 마카 이런 것도 그냥 같이 조금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성상담소가 돼버렸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운동 당연히 이제 꾸준히 해주신 거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쿼트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주시고 네,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운동한나님. 그리고 꼭 해결하신 다음에 이런 팁도 나중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오셔서 공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네, 저는 네, 그렇게 한번 네? 아 얼마나 강해졌냐뇨.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와. 와, 더워. 와, 진짜 덥다. 와, 왜 이러세요? 건강. 와 진짜 덥다. 와 나 문 좀 열어줘.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이 책을 이 책은 뭐 사실 뭐 관련은 없는데 운동한 나님께 바칩니다. 이 그로잉업 하세요. 네. 이거는 진짜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이거 자기 개발서 그냥 그런 거고요. 그냥 이제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김지일님, 아, 난소암 환자인데 해도 괜찮을까요? 난소암 환자시라면 이제 암 치료와 관련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있었던 저탄고지 협회에서의 주제는 암이었고요. 그 암에서 암들이 주로 먹는 먹이가 뭐냐, 포도당이다 라고 해서 와버그 효과, 네, 와버그 효과죠. 암세포 자체가 그 포도당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저탄고지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의학적 소견을 많이 주셨었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관련된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송지현 농자님께서 암 전문이시니까 수원에 있는 사랑의 의원을 가시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부산에 계시다면은 황미진 원장님의 그런 여성 암 전문, 난소암 여성암 전문 병원에 가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로건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팔레올리틱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헝가리죠. 헝가리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번 미국에서는 그 카니보 컨퍼런스에서 그 의사분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팔레올리틱이라고 하는 식단을 검색해보시면 아마 그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김시연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34세 여성이시고 저체중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마른 건 아니고 습관성 다이어터시고 현재 159에 36kg. 와, 완전 마르셨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아프고 46에서 36까지 그냥 살이 빠지셨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건강을 유지하려고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그리고 운동을 병행 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0.5kg만 늘어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늘었을까봐 라고 하시네요. 근데 식단에는 너무 만족하시는데 몸무게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는지, 각자의 마음을 다잡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저체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살이 키토식 때문에 조금 찌는 거는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채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성장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육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키토 하시면서. 하지만 지방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체중은 지금 36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한 40까지 나가주시고. 키해님께서 뭐 미용 체중은 칼로리 말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제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치료 후에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저탄고지와 운동을 병행 중이다 하셨으면, 일단은 저체중이셨으니까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체중이 조금 증가하시는 부분을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운동도 하고 계시고 저탄고지도 하고 계시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건강을 위한 체중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이 뭐 불필요한 지방이 막 우리 몸에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사실은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을 다잡을 때 어떤 방법을 좀 쓰시나요?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 어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쵸. 예,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고 여유를 가지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술 마시고 떡 떼서 푹 자면 좋아지던데. 네, 아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아 웃겨. 체중 증가했을 때 여성분들의 가슴 사이즈가 증가했다. 어우, 매우 희소식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잘 하시면 우리 몸은 필요한 곳에 지방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확실히 키토를 하시면서 눈바디가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의 경강미라고 하시면은 이제 볼륨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 지방이 많이 갔다라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에게 저 남자니까 그런 부분 좀 이제 쉬쉬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여성분들끼리 이야기하신 것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봐도 오히려 커졌다 사이즈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게 희소식인 거죠. 그쵸? 네. 아 김희철님 일할 때 들어오셨나요? 네, 절오빠. 절오빠입니다, 저. 불경, 와. 반야심경 들으시나요? 네, 반야심경 같이 들으실래요? 마하반야, 마하, 반야심경,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뭐 이런 거. 네, 아. 불경을 들으신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8배. 아, 건강전도사님. 108배 하신대네요. 아. 쉽지 않으신 분들이네. 아, 오늘 난이도 높다. 댓글. 난이도 높아. 아, 뱃살이 늘었어요, 지민님. 뭐 간헐적단식과 뭐 뱃살은 운동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금채님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저탄고지 유튜버시죠. 유튜버이자 팟캐스트 진행자. 저자세. 운영해주시는 키슬님께서도 과거에 거식증 있고 이런 약간 정신적 이슈도 있으셨다고 이제 진짜 쿨하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술 끊으시고 단주하시고 명상과 함께 되게 마음을 많이 다잡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그분께서 추천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사실 정신과 치료라는 게막 엄청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걱정인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 혹은 이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사와 그냥 정말로 일종의 서비스처럼 이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롤모델을 하나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롤모델이 막 연예인 롤모델 이런 거 말고 본인이 되게 되고 싶은 모습을 이제 롤모델로 세팅을 해서 아,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상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그냥 명상을 한 20분, 30분 정도씩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몸에 이제 쭉 혈액순환이 나는 게좀 도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해서 하셔서 이런 뭐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셔야 덜 찝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다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키토식 시작하시기 전에 지일님께서 하루 정도 단식하고 오전에 방탄 커피로 시작하는 게 맞나요? 그냥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키토식은 내일 아침부터 하셔도 되고요. 꼭 단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단식하고 들어가시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바로 방탄 커피 혹은 키토식으로 그냥 드시면서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적응이 쉬우실 거예요. 안녕님, 키토 6개월하고 어느 정도 감량에 성공해서 마음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칼로리 제한 없이 정석 키토로도 마른 몸으로 갈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 남자라.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가능할지 실제로 양준상 선생님께서는
칼로리 제한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말 필요하다면 칼로리를 제한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정상적으로 키토식 하시면서 한 1500에서 1800 드시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몸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체중이 더 이상 찌지 않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눈바디로 올리는 이런 거를, 이게 가장 정석이고요. 악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칼로리 제한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